첫 번째, 덱스터 잭슨이 바디빌딩을 시작한 것은 단순히 여자에게 인기가 많고 싶어서였다. 이후 20살의 나이에 첫 번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보디빌딩은 그의 생계가 되었다. 두 번째, 덱스터 잭슨은 폴 딜렉과는 달리 첫 번째 보디빌딩 시합에서 70kg조차 나가지 않았던 벤텀급 바디빌더였다. 이후 천천히 사이즈를 올렸던 덱스터 잭슨은 1995년도 NPC 내셔널에서 미들급 마이너스 85kg급에서 1위를 기록한다. 당시의 덱스터 잭슨의 체중은 80kg밖에 되지 않았다. 이후 3년이 지난 NPC 노스 아메리칸에서 10kg의 증량에 성공한 덱스터 잭슨은 전체 오버럴을 기록하면서 프로카드를 획득한다. 세 번째, 덱스터 잭슨은 1999년도에 데뷔를 한다. 그리고 신에 답지 않은 모습으로 본인의 데뷔 무대를 1999년도 아놀드 클래식으로 정한다. 그곳에서 덱스터 잭슨은 7위를 기록한다. 이후 5월에 열렸던 나이트 오브 챔피언, 현재의 뉴욕 프로와도 같고 당시에도 아놀드 클래식 다음으로 거대한 쇼에서 덱스터 잭슨은 3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한다. 프로 데뷔 첫 해 만에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덱스터 잭슨은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탑 10, 즉 9위를 기록한다. 당시의 덱스터 잭슨의 체중은 1998년도 NPC 노스 아메리칸 때보다 약 8kg이 더 나갔던 98kg 정도였다. 만 30세가 돼서야 프로 데뷔를 했던 덱스터 잭슨이었지만 수준 높은 컨디셔닝과 볼륨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런 그에게 보디빌딩 팬들은 작은 버전의 플렉스윌러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 네 번째, 아놀드 클래식은 올림피아 다음으로 가장 거대한 IFBB 프로쇼이다. 덱스터 잭슨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아놀드 클래식 메인쇼에서 총 5번의 우승을 하였다. 참고로 아놀드 클래식은 미국의 오하이오, 호주, 브라질, 남아프리카, 스페인 등에서 열리며 덱스터 잭슨이 우승했던 5회의 기록은 미국의 오하이오에서 열린 메인쇼이다. 그리고 메인쇼인 오하이오에서는 올림피아 탑 컨텐더들이 모이기로도 유명하다. 다섯 번째, 덱스터 잭슨과 찰스 글래스는 찰떡궁합인 코치와 선수로도 유명하다. 사실 찰스 글래스를 만나기 전에 덱스터 잭슨은 캘리포니아 골드짐에서 훈련하지 않았다. 그의 거주지였던 잭슨빌에서 훈련을 해왔다. 2013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5위의 성적으로 마무리했던 덱스터 잭슨은 은퇴를 생각했다고 한다. 당시 그의 우상이었던 플렉스 윌러의 코치 찰스 글래스가 덱스터 잭슨에게 연락을 해왔고 덱스터 잭슨은 그와 함께 2014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준비하기로 한다. 찰스 글래스와 케미가 잘 맞았던 덱스터 잭슨은 결국 캘리포니아의 거주지를 마련하고 그의 남은 커리어를 찰스 글래스와 함께 하기로 한다. 탑급 보디빌더들은 보통 영양과 케미컬을 담당하는 코치, 훈련을 담당하는 코치가 분리되어 있는데 찰스 글래스는 덱스터 잭슨의 훈련만을 담당하는 코치이다. 덱스터 잭슨의 영양과 케미컬을 담당하는 코치는 조지 파라이다. 여섯 번째, 덱스터 잭슨은 1999년도에 프로 데뷔를 해서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21년차 프로 보디빌더이다. 200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포함하여서 그가 우승하였던 프로쇼의 타이틀은 총 29개이다. 덱스터 잭슨만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프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선수도 없겠지만 그가 세운 최고 기록인 29번의 프로쇼 우승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기록이다. 그리고 덱스터 잭슨은 통상 30번째 프로쇼 우승을 위해서 준비 중이다. 그것이 목전에 두고 있는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가 될 것인지 그 이후에 프로쇼가 될 것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일곱 번째, 201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덱스터 잭슨이 받은 순위는 7위였다. 매번 탑5 안에 들었던 덱스터 잭슨이기에 7위라는 기록은 그에게 큰 충격이나 다름없다. 2018년도 시즌, 덱스터 잭슨은 본인의 트레이닝 캠프에 조금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기존에 함께해오던 찰스 글래스가 아닌 찰스 글래스의 제자로도 잘 알려진 사이코 피트니스의 크리스와 함께한다. 하지만 사이코 피트니스의 크리스와 덱스터 잭슨은 케미가 잘 맞지 않았다고 한다. 그로 인해 불협화음이 잦았고 덱스터 잭슨은 2018년도 시즌을 막바지로 크리스와 헤어지고 찰스 글래스와 다시 함께한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덱스터 잭슨의 절친한 친구이자 멘토, 그의 영양과 케미컬을 담당하던 조지 파라가 암에 걸렸다. 그로 인해서 덱스터 잭슨은 조지 파라와 함께 2018년도 시즌을 준비하지 못했고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해야만 했다. 트레이닝과 영양, 이 두 가지 면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덱스터 잭슨은 2018년도 시즌이 그에게 가장 힘든 해였다고 한다. 여덟 번째, 덱스터 잭슨은 그가 오랜 기간 프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휴식을 강조한다. 실제로 덱스터 잭슨은 시즌이 끝나고 나서 세 달여가량을 두 끼만 먹고 운동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이 그의 내장기관, 내분비, 관절 등을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오랜 기간 프로 커리어를 이어가는데 키였다고 한다. 아홉 번째, 덱스터 잭슨은 얼마 전 인스타그램에 한 게시물을 업로드한다. 2020년도 미스터 올림피아가 그의 은퇴 경기가 될 것이라는 공식적인 은퇴 선언이었다.
그리고 2020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는 그의 21번째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이다. 여기까지 어쩌면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 덱스터 잭슨에 관한 9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올해 2020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끝으로 덱스터 잭슨을 다시는 무대에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심란해지는 하루입니다. 20살에 보디빌딩을 시작해서 총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바디빌딩을 해왔던 이 남자는 21년간 늘 최고의 자리에서 경쟁해온 최고의 바디빌더였습니다. 드레인포이링의 트포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해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